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도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역할, 그런 준비시키는 역할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여기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둘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요. 로마 황제 디베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는 주후 28년이에요. 주후 28년.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대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영주로 있었고요.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영주였고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영주였고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바로 그런데 그런 때에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누가복음 저자는 이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러 명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이게 다름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요 독자가 이방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방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맞이하여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이런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온 세계,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온 세계와 또 이런 대제사장들이 관할하는 유대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방 세계와 유대 민족 어디에든지 전부 다 미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런 여러 정치인들, 예. 로마가 통치하고서 전 세계 지역이에요. 그것과 유대민족을 종교적인 민족인데 이들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계 정치가 움직여지고 또한 유대 땅에는 성전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러한 중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줄기 빛처럼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1절과 2절에 거명된 일곱 명의 일들은 다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둘을 대비시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일곱 명의 일로서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어떤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또 어떤 종교인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함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함으로 시작되었다. 근데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일방적으로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듣고 싶은데도 들리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은요, 들려지기 때문이 아니라 들으려 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조용히 귀 기울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들으려 하면은 들려요. 방 안에서 째깍째깍째깍 시계소리가 초침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땐 안 들려요. 근데 고요히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공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으고자 할 때 들리는 것이지 들려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달리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요한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요. 요한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를 들으나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부족한 오늘 저의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속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 있거나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 라고 비판적인 자세로 앉아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오늘의 설교는 들려지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 혹 듣는다 해도 아 저거는 저 말씀은 오늘 어느 집사에게 하는 얘기지 라고 남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못 들어요. 이렇게 요한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빈들, 광야, 에레모,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정치인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재배나 채우려고 했었지요. 그럴 때에 요한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에게 들을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단순히 메마르고 거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복잡한 이 세속 세계를 벗어나 고요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상황이 우리 구약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진 내용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당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희미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인 엘리가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세 번씩이나 엘리에게 따라갔죠.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달려온 것을 보고 비로소 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자리와 사무엘의 자리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말입니다. 잠자리조차도 언약궤가 안치된 전, 여기서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성전이 없어요. 언약궤를 두었던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거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으로 고요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자세로 밤낮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제사장 엘리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 그럴 것이. 그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불량자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착복하고요. 휘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요. 그냥 대충 말로 훈계해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자식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2장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를 찾아와서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장 2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29절 앞에 너희는, 사실 너는 엘리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엘리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게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보다 제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러니 제사장인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빈들에 있던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의 때에도 권세 높은 정치인도 있고요, 권위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광야에 있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세상 일에 한발 물러서서 경건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루를 생활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하나님과 잇대어 생활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나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계시는가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잇대어 깨어 있으시는가요? 몇 분인가요? 몇 초인가요? 혹 식사 기도를 들으실 때 그때뿐인가요? 안타까운 것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조차도 세상 일이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대화 내용이 온통 세상 일이에요. 신앙 이야기거나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 흉보는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제자랑 늘어놓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얘기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 평소에 언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잇대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펼쳐놓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가? 아니 문득문득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깨어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꿀과 꿈과 같은 일이겠지만은 목회자로서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식사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날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거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한번 나눠본다든가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한다든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의논해본다든가 그러다가 함께 기도한다든가 라고 하는 꿈 말이에요. 어림없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의 모임은 그래요. 적어도 주일에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여야 하지요. 여러분, 세상 일에 무관심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바쁠 때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은 바삐 돌아가지만은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는 아니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만 하냐면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심령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자, 이제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잇대어 놓고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고 광야에서 들었던 요한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하여서 요한에 이어 오시는 주님, 일방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진정한 구원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요한의 선포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사실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일명 익명의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는 주전 587년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고 왕족과 귀족과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었을 때에 거기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은 참으로 암울했죠. 고국의 성전은 붕괴되었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 때예요. 이때에 바로 제2사야라고 불리는 익명의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의 외침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어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데려오셨듯이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던 이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시키는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의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당신 뒤에 오실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이 외친 소리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요한을 통하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얘기. 회개하라. 잘 아시죠?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살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셔도 맞이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은 나한테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한 마리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하여서는 밖에서 이미가 불러요. 그리고 안에서는 병아리가 쪄요.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러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까지의 나를 넘어서는 삶을 말해요. 지금까지의 나를, 내 자신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나로 사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듯 내게 있어서도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메우고 굽은 것은 펴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남들 앞에 우쭐거리며 교만했고 허영스러웠던 그 언덕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남들을 향했던 원망과 불평과 불화의 골짜기는 이제는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고 칭찬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메워져야죠.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왜곡된 마음은 긍정적인 넓은 이해심으로 굳어줘야 하고요. 강팍하고 거친 마음은 온유와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광야에 길을 닦는 것이며 그러할 때의 회개, 곧 삶의 방향,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은 이길 수가 있지만 나를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회개는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부단히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 요게 회개요, 요게 세례예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올해는 꼭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회개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지난 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십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